웰컴 드링크 있으니까 한 잔씩 드시면서 관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에 월컴 드링크가 장비되어 있으니 드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드시면 되고, 컵이 한정 수량이다 보니 쓴 컵은 계속 본인이 갖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웰컴 드링크 오른쪽에 보시면은 펜이 준비되어 있는데, 펜으로 자기 컵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표시하시면 네, 더 편하게 자기 것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거대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더 컬처인드 프로젝트로 다이어트 알량 이너스 핑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LSJ 컴퍼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더 컬처인드 구독 후 인증해 주시면 이너스 핑크를 저번 증정을 해드릴 건데요. 구독을 하시고 디제잉하는 저 친구한테 가서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알약과 머그컵을 교차로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 안에 주얼리랑 책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공연의 사진들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벤트는 들어오실 때 벽에도 붙어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예체능은 그들끼리의 작은 공동체로 접근성이 열악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예체능 친구들을 연결시키는 소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횟수를 더해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현장에도 있는 키도시 친구들과 클래식 연주회를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해왔다면 이번에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마지막 해 29살 걸스 파티 나이 컨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았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친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 클래식, 재즈, 미술, 연기자, 무용, 스타트업 관계자, 대기업, 교육자, 문화 액터계의 대표들 저를 공통사로 하여 쉽게 친해질 수 있게끔 프라이빗 살롱 연주회를 기획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맞게 비대면 공연 라이브 송출과 함께합니다. 들어보시면서 감상하셨을 사진전은 남미 아르헨티나와 여러 나라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은 작품으로 국제대회에서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철중 국제환경사진작가의 탄소중립 사진전이며 최근 NFT에도 발행되는 새 사진인데요. 저희가 아리랑 목대도 틀 영상이 그 사진작가님의 화제작품이고 조금 이따 공연 끝나고 뒤에 전시되어 있을 예정이니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전시된 루시아 주얼리는 해외 모델들에게 인기가 높은 브랜드로 저희 연주자들이 전원 착용을 하고 있으며 최근 팝아트 미술 작가들과 작품에 콜라보를 하여 저희가 미술 아트를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진짜로 다음 무대를 저희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 하나 3분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린 후에 저희가 Fly Me to the Moon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악 공연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아리랑 같은 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곡하여 앨범 발매했던 곡으로 그 위에 박예린 성악가님의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저희가 재해석을 해서 이번 공연에 초연으로 저희가 연주를 하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기획했던 공연들은 클래식 위주였다면 이번 공연의 특징은 참여하는 공연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재즈와 뉴에이지 장르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많은 호응이 필요한 댄스 공연부터 영상의 BGM은 앨범 발매곡 원데이의 다양한 편곡 버전으로 준비했으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귀한 순간이니까 많은 사진과 영상 찍어주시고 태그도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늦게 오신 분들은 여기로 이렇게 뒤로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곧 공연을 시작할 텐데 사실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어서 정말 많은 호응이 필요한 만큼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고 저희는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예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클래식 성악 전공자고요. 현재 대학원 다니면서 오페라 성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페라 보신 분 계신가요?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공연 장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페라를 보신 분 계실까요? 계세요? 클래식 좋아하세요 혹시? 좋아하시는구나. 성악을 좋아하세요? 악기 음악을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다 좋아하시는구나. 클래식 애호가분이 오셨네요. 서진이가 이 파티를 마련한 장도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클래식은 뭔가 대중음악이기보다 약간 특권층을 위한 음악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다들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음악으로 한국 가사로 다 꾸며봤습니다. 다음 곡은요. 혹시 여러분 2002년은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002년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올해 34살 됐는데요.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계세요? 그때 박주성 선수와 다들 기억나시나요? 안정환의 헤딩골과 설기현의 다 기억하시죠? 그때 2002년 월드컵에서 응원가로 쓰였던 챔피언스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소프라노 조수비 선생님의 챔피언스를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승리하시는 밤 되시라고 제가 챔피언스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은 아주 옛날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노래를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현대로 넘어와서 지금 연주할 뉴 에이지 음악은요. 제가 잠깐 장르를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에이지는 기존의 종교나 문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뉴 에이지 운동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은요, 1960년대에 히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1980년대 초에는, 그때 시작됐다고 하네요. 뉴 에이지 음악이. 그때 시작된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장르가, 여러 장르의 요소가 융합된 그런 음악인데요. 아주 듣기 편안하고 잔잔한 그런 류의 음악을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현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곡은 라스 카니발이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라스 카니발 정말 잘하시네요. 뉴에이지 애호가 또 계시네요. 그 다음 곡을 연주할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악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더블 베이스입니다. 더블 베이스죠. 콘트라 베이스. 오늘 파티를 주최한 호스트의 서진이의 전공이기도 하고 서진이가 오너인 그런 악기인데요. 이게 100년이 넘은 악기라고 해요. 아주 오래된 악기입니다. 이게 제가 옆에서 지금 보니까 크랙이랑 나무가 다 쩍쩍 갈라져 있어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고가의 악기죠. 이런 악기로 오늘 유해지 음악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벤트와 함께 이제 2부를 시작을 할 건데 저 이 다음 곡을 무슨 곡 하는지 아시는 분? 뭘 할까요 제가? 이런 느낌의 곡을 아 헤이어만 아니고 악기로 헤이어만 좋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성악 공연밖에 되게 화려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모르는 사람이고 좀 눈치도 보이니까 막 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점점 약간 빌드업하는 느낌으로 커리큘럼 저희가 이제 콘티를 짰으니까 점점 더 여러분도 빌드업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보드카를 두 잔씩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다가 그럼 만취해서 연주를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점점 신나는 연주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인생의 회전목마예요. 그 다음 곡은 이 곡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여기에 맨 앞줄에 계신
네, 주연 언니가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곡을 듣고 싶다 하는 곡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공연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회전목마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많이 아시죠? 왈츠 형식으로 되게 유명한 곡이며 애절한 그런 감정을 녹여낸 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뉴에이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의 곡해석을 해서 저희만의 편곡으로 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초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곡이니까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 예쁘다. 베트남 사람은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되게 인기 많은 얼굴.
이 정석 오빠는 창업 후에 카카오에 한번 매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다 지금 베트남 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 페이 야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지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굉장히 오랜만에 문화 예술을 접하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 이제 옆에 계시고, 네, 날아가지 마시고, 네, 여기, 네, 사실 이렇게 이렇게는 제가 더블베이스를 이제 가르쳐 드리다가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웨딩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는 네, 대표님이신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럽죠. 제가 아마 나이가 좀 많고요. 저는 그 웨딩 디렉터로 한 20년 했고요. 지금은 강남 쪽 호텔 쪽하고 계약이 돼서 웨딩 사업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코로나 선언되면서 이제 조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인생은 제가 그 재즈로 더블베이스를 배우려고 하다가 인연이 돼서 만나서 오늘 이렇게 좀 공연도 있다고 해서 초대해 주셔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시고 네, 파인맨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짧고 굵게 저는 서진이랑 이제 민재형 통해서 같이 이 스톱 씬에서 만나게 됐고 컨설팅하고 글씨하고 지금은 AR 메타버스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으로 가시고 네.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를 할게요. 오빠 오라버니 왜 이분은 이제 회계사신데 동남아시아 쪽 유통업도 관련해서 하세요. 지금 기분 지금 이 공연을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이제 다시 하자면 저는 이제 회계사로 본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남아 뭐 역직구 사업 하고 있지만 지금 인플루언서 이제 협찬 마케팅 회사를 지금 제 로데오 근처에 이제 사무실 차려서 제가 CEO는 아니고 CFO로서 이제 약간 사업 파트너로서 일을 하면서 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이서진 대표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제 소중한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걸로 제 이제 기분은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분 자기소개 하시면 제가 드릴까요? 네, 네, 그냥 병원 마케팅 관련해서 되게 큰 이제 네, 그런 마케팅 대표님이 되게 웃기신 분이거든요. 나중에 친해지시면 좋으실 거예요. 지금 왜 제가 되게 키조이스 연주팀이던 이런 공연 문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때 이 오빠가 되게 많은 조언을 주셨고 또 제가 연주할 때마다 되게 많은 응원을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준이라고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기 한번 가시고요. 네, 한마디.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기로 오시면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너스피크라고 하실 되게 유명한 다이어트 알약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공부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너스 알약을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제품을 만드시고 거기 이제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민재 오빠랑 친해지시면 이너스피크 다이어트 알약과 다양한 제품들을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지금 공연 이제 제가 항상 공연을 연다고 많이 했었는데 직접 보러 오신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티 문화를 되게 대중화하고 싶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지금 공연이 그래도 좀 절반이 끝났는데 지금 그냥 느끼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는데 아니 AI 같지? 제가 식구가 전혀 아닙니다. 네, 즉석에서 부르는 제가 정말 이 그래도 이 분들한테 뭐 한마디 하고 싶은 뭐말 있으실까요? 그냥 연락 주시면 그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많은 아름다운 저의 친구들의 여성분들이 많이 제 초대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이어트 한의원 원장님이시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네, 10년 정도 되셨고요. 네, 다이어트 한의원을 비롯하여 또 이런 선식이나 이런 조식품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의 주변은 항상 한 가지 직업이 없고 엔잠러 시대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다이어트 한의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태승이라고 합니다. 그 한의원 연관된 다른 세무 그 기장님과 세무사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만들어서 그 납품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품 협찬을 하면 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불러서 할 줄은 몰라서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이따가 제품이 있으니까 제품 시제품은 없지만 경품으로 제공된 게 있어서 만약에 뭐 원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2030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으로 이제 되게 많은 아파트를 불리시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동산 전문 투자하시는 분이셔서 여러분들의 재테크 고민이 있으시다면 내가 얼마를 모아야 어디를 사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요분 이렇게 생기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좋은 파트죠. 공연도 보고 제 인맥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사실 이제 그 현우 오빠도 저가 이렇게 파티나 공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때 되게 많은 조언을 주셨고 그래서 되게 힘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나는 너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 정말 공연도 너무 좋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연을 즐기려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또 공연을 초대한 거는 처음인데 원래 생각하셨던 그냥 공연이다라는 거랑 지금 보셨던 공연이랑 좀 어떻게 다른지 드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들으니까 훨씬 기분이 좋고요.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으실 것 같고 확실히 눈빛들이 확실히 더 초롱초롱하시고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저도 문화를 좋아하는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후원도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좀 반성하고 많은 좋은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보면 정말 남자들, 네. 이렇게 남자분들 좀 이따 이제 다 서로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가서 먼저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이제 아트끼리도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네. 네. 아, 예. 네. 오빠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빠가. 또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사이인데 그 병원 되게 큰 프랜차이즈들의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술권을 주신다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술권은 조금 이따 저희가 춤공연도 있고 이제 다른 가요 공연도 있는데 거기서 호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이제 저희가 댄스 공연한 다음에 이제 다은 언니가 소개를 해줄 텐데 그 언니가 뒤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호응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가 시술권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시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필요한 걸 다 해준다고 너무 큰 거 말고 아 네, 요청하신다고 네, 방금 손 드시면 다시 네, 이런 되게 좋은 문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남자분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여자분들은 사실 다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좀 많고 몇 명만 좀 제가 픽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 중학교 친구부터 한번 네. 이런 경우 언제 해보겠어요? 그쵸? 저랑 지금 거의 15년 친구랑 저희 인생의 반을 같이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네, 와 네. 다 제 친구들이 저 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중학교 친구들 중간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왔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되게 오래됐고 사실 또 유나 언니가 되게 유명한 미술 작가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 공연을 보시면서 혹시 어땠는지 여쭤보면 너무 쑥스러울까요? 네.
근데 이 예나라는 친구는 제가 처음 공연을 크게 열었을 때부터 되게 다 많이 봐왔잖아요. 이번 공연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좀 거의 역사를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확실히 많이 정돈되고 깔끔하고 집중이 되어진 공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꿈을 찾는 수험생이란 책을 냈을 때 이제 인터뷰로도 제가 실었었는데 꿈을 찾는 수험생에 대해서 책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마디 가능할까? 아니면 뭐 제가 쓴 꿈을 찾는 시리즈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옆에서 다 봤던 친구라. 네. 일단 제가 참여했던 꿈을 찾는 수험생 시리즈는 고 타깃층 정확하죠. 고3들 아니면 그 입시생들을 타깃층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N소를 좀 많이 해서 거기에 있던 경험들 바탕으로 미래 입시에 대한 내용을 좀 저는 많이 썼고요. 그리고 다른 언니가 쓴 책들은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서진 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일궈왔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어울려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사람적이면서도 인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맥 관리인데 그걸 나쁜 시선으로가 아니라 되게 좋게 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상품을 또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그쵸 갑자기 드렸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줘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고 또 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 네. 이 언니가 이 언니가 제가 계속 제 프로필 사진과 저기 쇼룸에 전시됐던 그 뭐였죠? 피켓 내용이? 네. 언니에게 벽이 느껴진다. 완벽했고 고운 피켓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 피켓이 어떻게 나오게 됐죠? 제 주변에서 반응이 되게 핫했거든요. 네, 언니의 의견인지, 언니 아이디어인가요? 네, 제가 일단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진이 공연에 초대를 받았을 때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문구의 컨셉은 요즘에 주접 댓글이라고 다 아시죠? 저 주접 댓글 열심히 검색해서 그 적절한 문장을 선정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주얼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는 어떤 주얼리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네, 루시아 주얼리인데 제가 좀 몇 개 듣기로는 그 스와로프스키 주얼리를 사용해가지고 보석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조금 더 반짝반짝거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렇게 더 사람을 더 부릴 수 있게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니 네. 선생님이시 제가 되게 지금 만든 용기를 내서 활발한 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 저희가 또 공연을 한다면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실까요?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잘은 모르겠어서 대중적으로 알고들 계시는 그냥 뭐 영화의 OST, 레미제라블 OST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10월 1일에는 정통 클래식 연주 홀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그 피켓을 들어주셨는데 그때 공연은 정통 클래식 곡들 위주의 되게 홀과 관객이 구분되어 있는 공연이었고 지금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인데 혹시 그 공연 두 개 비교만 혹시 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되게 선생님이시니까 네 선생님의 관점으로 네. 네 그때는 제가 클래식 공연을 가까이서 지인이 한 거는 거의 처음 본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뜻깊었고 그리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함께 들어 그리고 또 이제 청학해 주시는 분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별되고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상품을 제가 드릴게요. 와.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좀 더 모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영상 준비한 5분 영상을 보면서 2부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저랑 같이 춤을 준비했던 친구 소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춤 공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요 두 곡 이렇게 딱 세 곡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희의 이 기획 안에서는 이 터져야 돼요. 반응들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되게 재밌게 기획을 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 한 분은 제가 시원이 한번 나와서 얘기를. 네, 제가 사실 아까 10월 1일에 연주를 했었던 하잖아요. 그때 같이 연주를 했던 그 키조이스 연주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친구고, 이번에는 제가 항상 파티를 열면 연주를 키조이스 친구들과 같이 했는데, 사실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좀 제가 다른 기획으로 해봐서 이제 한 번은 너희도 이제 연주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한번 파티랑 공연을 와서 좀 즐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진 언니랑 같은 대학교 후배이고 지금 대학원 피아노과에 대학 중인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공연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언니랑 키조이스 팀을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밖에서 무대를 보는 순간이었는데, 관객 입장에서, 연주자 입장에서 보니까 관객들이 정말 많은 호응을 해줘야 연주자가 조금 기분이 좋고 더 이렇게 뛰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호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연주 자체가 저희가 EDM이 아니니까 사실 이게 좀 참여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뭐 저희가 연주 끝나고 뭐 이제 서로 네트워킹하고 할 때 다들 뭐 밝아지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남은 곡이 얼마 없는 만큼 네, 많은 호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협찬품을 이제 시술권 두 개랑 그 다이어트 한의원에서의 그 다이어트 환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내 그 제 친구들도 쑥스러움이 많아서, 혹시 이 뭐 다이어트 한약이나 아니면 시술권 꼭 가지고 싶다라고 손을 들고 나오라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쵸? 원래 그쵸? 제 친구들 생각보다는 그쵸? 저랑 되게 다른 성격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 명 이렇게 그러면 경쟁률 거의 없어서 바로 되고 있는데, 가지고 싶다는 거 없나요? 다들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없나요? 한 명 없어. 부끄러울 수 있죠. 그쵸? 그럼 없을까요? 막 부르면 좀 그렇겠죠? 그러면 언니 필요한데? 근데 이게 필요해 보이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필요해 보이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웃기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네.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뒤에 나오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니면 늦게 오신 두 분 소개를 앞에서 해드릴까요? 아, 그래요? 다이어트 필요 없으세요? 네. 네, 그럼, 다은님께 그럼 제가 이 시술권을 드릴 수 있는, 네, 시술권, 아니, 언니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언니가 줄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시술권 두 개랑,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 환약 한 달짜리 둘. 근데 이게 정말 금액으로 따지면은 되게 금액대가 있으니까. 다은 언니가 하는 이벤트에 네, 어떤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영상을 보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고마워. 공연 너무 잘 봤고 서진아 생일 축하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리스트 오다은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 그 인트로 때 그 노래만 부르고 들어가가지고 누굴까 궁금하셨죠? 네. 궁금하셨죠? 네. 네.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실용음악과 학생들, 보컬 전공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MBTI는 요즘에 그 자기소개할 때는 MBTI부터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BTI는 ENFJ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벤트를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은 그냥 조금 시간을 좀 벌어달라 이 정도였는데 이벤트까지 제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깜짝 놀란 게 시즌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즌권이 뭐야? 시즌권이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려 그 보톡스 필러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나요? 설마?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뭐 어떻게 못하냐? 내가 하면 안 되냐? 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여성 두 분만 모셔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눈을 이렇게 다 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자리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리. 박수 주세요,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서 뽑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냥 가장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길래. 그리고 오늘 몇 월 며칠이죠?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월 6일이요. 네, 2월 6일입니다. 혹시 핸드폰에 6자리가 들어가시는 분 손 나오세요. 잠시만요. 가위바위보 두 분이 가위바위보 부탁드릴게요. 여기 안 내면 나온다. 가위바위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내면 나오기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나요? 다시 한번. 안 내면 나오기 가위바위보. 누구예요? 이겼어요? 네. 누가 지셨어요? 지신 분이 나오셨어요. 네, 잘해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떤 게임을 하면 참 좋을까. 근데 우리가 참 많은 술 게임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탕수육으로 가볼까요? 토마토로 가볼까요? 어떤 거 원하시죠? 탕수육으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저를 가운데 두시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성함이? 박수현이요. 네, 박수현 씨. 네. 천민경.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대결입니다. 자, 갑니다. 이 마이크가 없이도 혹시 나올까요? 네. 네. 혹시 테스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갈까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여야 돼. 탕수육은 더 그죠? 어디가 성공을 할지 가위바위보 부탁드릴게요. 가위바위보! 자, 성공으로 갑니다. 갈게요. 탕수육 갑니다. 네, 바로 봐주시고. 갈게요. 시작! 잠시만요. 이거 좀 많이 노신 분들인가 봐요. 잘하셔. 깜짝 놀랐어. 근데 약간 지금 엇박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죠? 저만 느낀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또 자르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번엔 토마토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성공! 네, 성공은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갈게요. 시작! 잠시, 여러분 제 귀가 이상한 걸까요? 안 되겠네요. 자, 가위바위보 끝내겠습니다. 안 되면, 아, 여기서 이긴 분이, 이, 시술권을 가져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신 만큼 시술권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열망을 담아서 바이브를 좀 살려주시고, 갈게요. 가위바위보! 아!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자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시술권을 가져가셨는데, 상당한 금액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감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끝일까요? 아,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받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다음 공연은요, 우리가 조금 정말 오래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인 것 같아요. 너무 재미난 곡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편곡을 어떻게 이렇게 했지 싶었는데 그 전에 오늘의 댄서분을 모셔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채인 씨 잘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인 씨를 알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댄서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 언니처럼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윤채은이라고 합니다. 네, 채은이랑은 20살 때 댄스 동아리를 한 걸로 인연이 되어서 29이 돼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댄서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리허설 때 보고서 어머 정말 놀랐거든요.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한 말씀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 해주실지 좀 기대가 돼요. 아, 네. 네네네. 아, 그냥 뭐 서진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인 대 지인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아이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약간 말편지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거의 MBTI 모르는 사람이 없죠. 혹시 MBTI의 마지막 부분이 P로 시작하시는 분 계시나요? 두 분 다 J이신가요, 그러면? 다 계획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보통 P가 즉흥적인 경우가 많고 J가 이제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서진이는 제가 보기에 P와 J를 완벽하게 고루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보통 포장도로가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으면 포장도로로 가겠죠. 왜죠? 안전하니까 바퀴에 빵 뚫릴 일도 없으니까. 근데 얘는 서진이는 자기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길이 비포장 도로여도 그냥 달리고 보는 애예요. 그러면서 달리면서 생각을 하죠. 아,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좀 포장 도로로 안전하게 잘 깔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한 다음에 실천을 하는 그런 성향의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정말 많잖아요. 뭐 공연도 기획하고 춤도 추고 주얼리 사업도 하고 책 출판 컨설팅도 하고 그쵸? 키조이스도 이끌어 가고 하면서 정말 남들은 손가락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도 하지 못할 분야의 일들을 열심히 도전해서 네, 실행해 나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면 제 친구 서진이는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연도요 뒤에서 보면 조명도 그렇고 DJ 음악 음향 해주시는 분도 그렇고 사진 작가님도 그렇고 안 보이는 곳에서 서진이랑 함께 되게 열심히 만든 기획한 공연이니까요. 여러분들 웃기만 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공연 열심히 호응 좀 부탁드리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네. 금방 나오실 거죠? 네. 아니 말씀을 이렇게 잘하셔?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전문적인 댄서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줄이야?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죠 이제? 저희가 한 개가 더 남아있어요. 뭐냐면 그 다이어트 그 알약인가? 이너스 그 약이죠? 그것도 제가 갖고 싶어요. 혹시 대표님 계시면은 제가 그 혹시 협찬 가능한지 좀 그 사진 많이 올릴 테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그 알약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이 끝나기와 동시에 바로 눈들이 다 내려 들어가서 오늘 굉장히 그,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뽑아야죠. 오늘 2월 6일이네요. 핸드폰 번호에 8자가 들어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야. 어? 잠시만요. 자리해 주세요. 혹시 그 서진 씨 그 여기 오늘 출연자님께 좀 물어도 되나요? 네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수 주세요. 네, 청소하러 오십니다. 당신의 미녀십니다. 한 해짜리 제가 갖고 싶었던 거 받게 되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 아, 이너스핑크가요? 네네. 포토스 뺏겼군요. 저 그게 탐났는데 어디 계시죠, 원장님? 이따 잠깐 면담 좀. 아, 이너스핑크 저 먹어봤었거든요. 제 친한 친구가 그거 공부를 해가지고 몇 번 사 먹었었어요. 근데 아까 친해지면 그냥 주신다고. 이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팔자가 두 개 들어가요. 아, 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너스핑크 대표님 이따가 좀 뵙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 조금 몸을 조금씩 좌우로 좀 흔들어 주세요. 자, 좌우, 좌우. 자, 올해 정말 유행 많이 하고 있는 곡입니다. 뮤직 갈까요? 뮤직 스타트! 갑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그 석사 논문 때도 재즈로 글을 쓰긴 했지만 재즈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그 네이버 지식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미국 흑인 음악의 클래식 행진곡 따위의 요소가 섞여서 발달한 대중음악. 약동적이고 독특한 음악 리듬 감각이 있으며 즉흥적 연주를 중시한다. 뉴올리언스 재즈에서 시작되어 스윙 모던 재즈, 프리 재즈 따위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재즈라 하면은 즉흥성이 당연히 본연 최고겠지만 근데 과연 요즘 재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그 재즈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장르들은 융합이 참 많잖아요. 뭐 뉴재즈, 로재즈 굉장히 많은 재즈가 있는데 그래서 재즈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느낄 때 재즈스럽다 라는 게 곧 재즈가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이론들이 우리를 재즈에서 좀 더 멀어지게끔 느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저 음악 재즈 아니야? 재즈 느낌 많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거 그렇게 느끼시는 것들이 재즈라고 제가 정의를 감히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무대 준비되었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인터뷰로 바로 가봅니다. 여기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장신에 또 미녀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럼을 맡고 계신데 계속 우리 BTF 두 집합지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자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유경입니다. 와, 빨리. 네. 대학 시절에 고려대학교 응원단에서 드러머로 활동했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고연전 연구전에서 잠실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었고 지금은 금융권에서 일한 지 5년 된 직장인이고요. 원래 제 주 전공은 락밴드인데 오늘 재즈와 뉴에이지 선보일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사실 뭐 재즈나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이랑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공이 아니신데 전공처럼 잘하세요. 진짜.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지금 힘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텝 여러분 좀 한번 소개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현진 씨? 네. 스텝 여러분 소개 좀 드릴게요. 아, 네. 지금 그 음향과 지금 카메라 촬영을 도와주시고 있는 두 분이 사실 제 댄스 동아리 덕분에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전국 연합으로 크루가 있어서 이제 각각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하나 추시던 분이 지금 음향과 지금 촬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왜 이렇게 뭐 우리가 음악 공연에 왜 춤을 넣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일방적인 공연보다는 많은 좀 무대를 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대를 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어쨌든 채은이라는 친구도 무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직장인이 된 지 그래도 3년 이상이 됐지만 한 번쯤은 더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같이 무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요즘 기획한 거에서 같이 춤 브레이크 타임을 넣었었고 지금 음향과 뭐 촬영을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도 되게 텐션이 많아서 한번 춤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실 때 눈빛으로 춤 한번 춤 한번 네 한번 춰주세요. 네 음악 뭐 재훈 뭐 가능하세요? 춤 즉석 20살 때부터 댄스 동아리에 그러니까 각자 이제 직장인이 된 지 한 3년 이상 됐는데 그래도 아직 텐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아니면 언제 여자분들 앞에서 춤을 춰보겠어요. 네. 마음 나와서 나와세요. 네. 촬영 좀 쉬셔도 됩니다. 네. 되게 고마운데 노래 뭐 아무거나 네. 거의 아무거나 해 뭐 브라보! 그런 예능 같이 네. 약간 여자 해보시는 쪽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그 장르가 저는 걸스 힙합이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장르셨죠? 아 저는 원래 그 대학교 동아리에서 비보이를 했었는데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요즘엔 좀 힘들어서 그냥 막춤 추고 있습니다. 그럼 네 막춤 출 수 있는 음악 틀어주세요. 네. 괜찮을까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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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재윤 오빠가 재윤 오빠 이렇게 맨날 저희가 맨날 기획회의나 촬영만 하고 진지한 얘기나 하고 하다가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할 뻔했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공연을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 다음 곡이 뭐가 있죠? 언니가 지금 왜 이 계단을 준비를 했을까요? 제가 의자가 필요했는데요. 이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의자가 필요했는데 어떤지 한번 느낌 좀 한번 봐주세요. 별로면은 그 별로라고 해주세요. 예뻐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노래해도 되겠어요? 네. 괜찮다고 하네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윤종신 씨 노래인데요. 환생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근데 윤종신 씨 버전은 아니고요. 그 비비라는 가수의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민 씨? 준비되셨나요, 민 씨? 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드셔야죠. 그죠? 드셔야죠.
자, 준비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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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번 가봐요? 근데 제가 지금 의자를 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자, 일어나주시고요. 일어나주시고요. 제가 그 딱 봐도 춤을 못 추게 생겼잖아요. 춤을 잘 못 춰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같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전에 한번 같이 앞뒤로 흔들어 볼까요? 앞뒤로 들어. 덜부끄러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음악 갈게요. 큐! 아,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 들리시나요? 아, 아, 아. Yeah.